한 1년 동안 계속 그 풀하고 작물에 그 수확하고 나서 남은 잔사를 쌓아놨던 곳입니다. 예, 쌓아놨던 곳을 이제 맨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밭에다가 또 뿌려줍니다. 밭에다 뿌려준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거, 속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 가지 잔사들을 묻은 유기물 퇴비를 파서 그 위에다가 싹 뿌려줍니다. 뿌려주면은 아주 좋은 밭이 됩니다. 속에 있는 완전히 부속된 유기물 퇴비에는 이렇게 지렁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. 이렇게 지렁이들 보이죠? 이렇게 해서 지렁이들이 바글바글해서 좋은 퇴비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또 뿌려주게 되면은 또 밑에 있던 마르지 않는, 잘 부속되지 않는 그런 잔사들도 이제 이 지렁이 활동과 미생물 활동으로 인해서 퇴비가 잘 됩니다. 다 부속이 될 겁니다. 아직 부속이 덜된 이런 퇴비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밭에다가 뿌리면 됩니다. 나머지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, 쓰레기나 여러 가지 그 잔사들을 묻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보석이 아주 잘 돼가지고 지렁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주 좋은 탭입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삽으로 파서 그 잔사들, 아직 보석이 덜된곳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다시 미생물이나 지렁이 활동 에 의해서 다시 부속이 완전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한두 달만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젖초 매트를 덮어놓으면은 한 겨울 동안에 이제 다 부속이 돼서 봄에는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구덩이를 파놓고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걸 집어넣고 다시 또 옆에 있는 흙을 덮으면 됩니다. 그러면 가장 흙하고 섞어져서 이제 잘 썩어집니다. 그래서 충분하게 퇴비를 공짜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우리 옛날 조상들이 했던 그런 그 퇴비를 만드는 방법들이었습니다. 아주 조금 노력만 하면은 이렇게 퇴비를 공짜로 만들어서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, 아주 좋은 퇴비가 되겠습니다.